알콩달콩. 네, 안녕하세요. 뽐뽐뽐입니다. 국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 에이핑크 멤버 중에서 요리, 음식 하면 또 누굽니까? 난제! 음식의 신! 김난주 짱! 네, 와! 우미 언니가 저한테 먹방 하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불렀는데 안 불렀어. 살 빼느라고 먹방을 못했는데 이제 제가 요즘에 또 음식 엄청 먹잖아요, 활동 끝나서. 그래서 이렇게 먹방을 남주랑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또 어떤 음식이냐. 어떤 음식이냐. 또 축하할 일이 또 생겼잖아요. 남주의 슈가 플리즈. 근데 이거 슈가 방송 플리즈. 언제 나가요? 슈가 플리즈. 이게 방송 언제 나가요? 이거 몰라요. 이게 저도 찍고 언제 나가는지 모르는데 이게 한 달 뒤에 나갈 것 같은 예감이. 한 달 뒤에요? 네. 지금이 촬영하는 날이 2월 22일인데 날에는 이거밖에 없죠. 아직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그 공개 안 된 것 중에 초콜릿 청양고추 단백 피자가 있어요. 그래, 다 정상적이지 않네. 음식들이. 아, 정상적인 걸 말하지. 아, 언니 음식의 정상이 어딨어요? 맛있으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제가 한번 오늘 맛 평가를 해볼게요.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신박했던 게 음식을 팔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니, 음식을 나는 파는 게 아니에요. 푸드 키트예요. 일단 이거 불 안 켰죠? 아니, 이게 제육볶음이 다 돼 있는 건데 제육볶음이 말이야, 이게 지금 이거를 원래 5분만 구우면 되는 건데 만약에 제육볶음이 차가우니까 이거 미리 전자레인지에 돌렸어. 한 3분, 5분 정도 돌리면 더 좋은 거지. 이게 뭔 줄 알아요? 된장? 토마토? 토마토 고추장 소스. 우와, 토마토 소스. 고추장은 그 이게 근데 두 판짜리니까 우리는 한 판을 만들 거니까 반어치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만. 그냥 아프다 언니. 나 피자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피자를 막 만들어. 이게 언니 청양고추 제육 쌈피자 먹어봤어요? 어디서 배달시켜 먹어봤냐고! 진짜 신기하긴 해. 이게 신기하다니까? 나 솔직히 집에서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 먹어? 엄두도 안 나지. 그러니까 시켜먹지. 누가 만들고. 근데 제육 쌈피자를 먹어봤잖아. 돼 있는 피자를 시키지. 근데 이제 제육 피자는 안 파니까. 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나 진짜 많이. 이건 좋다. 내가 뭐 하고 싶은 이. 그래, 아니 배달 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이 토핑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 자, 일단 이거 여기 다 넣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아, 진짜 맛있어. 밥에다 먹어. 불 크기는 어느 정도 세기는? 작게. 자, 5분 이제 누르세요. 5분. 지금 몇 시예요? 자, 20분이거든요. 25분에 먹으면 되는 거야? 네. 아, 뚜껑. 자, 뚜껑 덮어주세요. 일단 뚜껑을 닫아요. 따로 하나 한 판 어치 소스 맛있겠다. 찍어 먹는 건데 언니 매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청양고추 먹고 싶을 때 이거 찍어서 먹으면 그 소스만 사고 싶다. 그 소스. 근데 이게 진짜 매워. 그래서 이거랑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야. 이거는 섞은 거. 이거는 섞는 거.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약간 피부과에서 듣는 소리야. 이게 별미거든. 됐다. 이제 먹자. 요알못 김남주가 만든 피자! 금방 한 3분만 하셔도 피자 치즈만 녹으면 드실 수 있어요. 와, 대박! 와. 네, 셰프님한테 배운 건데 언니. 이렇게 뒤집어야 된대. 왜냐하면 이래야 말렸을 때 부드러운 쪽이 입에 닿는 거야. 우와. 일단 접고 이거 먼저 찍어. 이렇게. 이거를 먼저 찍어서 먹어.
진짜 맛있다. 나 난리 났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괜한 걸 맛있다 그랬어요? 맛있어, 야,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집으로 좀 보내줄까요? 야, 맛있다. 보내줘. 집으로 몇 개 좀 나눠줄까요? 제발. 나눠주겠지. 이거만 먹어볼게. 우선 기본적으로 제육이 맛있다. 그치? 제육이 맛있고 안에 있는 그 재료가 맛이 없으면 맛이 없을 텐데 재료가 맛있고 난 이렇게 그 밀가루 빵이랑 제육이랑 이런 고기랑 이렇게 어울리는 줄 몰랐네. 난 일단 피자를 쌈싸 먹은 게 처음에는 에? 이랬거든요, 저도. 누구? 근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처음에. 아니, 셰프님, 제가 청양고추 제육 피자를 냈는데 셰프님이 쌈에다 싸 먹으면 어떠냐고 하셔서 처음에는 솔직히 예? 이랬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자처럼 먹을 수는 없네. 그냥 이름만 피자네. 피자처럼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 모양만 이렇게, 피자야 이렇게. 아니 처음에 모양만 피자야. 저도 청양고추 맛이 더 나죠? 이게 더 훨씬 맛있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섞은 게 맛있어. 난 솔직히 아니 굳이 왜 시켜 먹지 이랬는데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진짜 다 합쳐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하나 맛이 안 묻혀. 치즈는 치즈대로 맛이 나고 고기는 딱 진짜 제육대로 맛이 세고 치즈는 치즈대로 맛이 나고. 야, 양이 적지도 않네 그렇게. 많아 먹으니까. 저 쌈은 내가 마지막. 와, 아껴두도록. 제육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소스 맛있다. 언니, 제가 장담할게요. 내일 이거 100% 생각나. 이거? 나 그럼 말로 나 좀 보내주면 안 돼? 내가 보내줄게요, 언니. 초롱 언니랑 해 먹어봐요. 와우. 난 청양고추만 넣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봄이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니. 아, 난 진짜 솔직히 이거 뭐하러 피자랑 제육이랑 섞어가지고 그 쌈을 싸먹고 있네 했는데 진짜 솔직히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어요. 에? 피자를 쌈 싸먹어? 이러셨어요. 근데 이게 먹어본 사람만 알아. 이거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그래가지고 답답하다니까? 진짜 진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러 남주의 그 홍보 그것 때문이냐?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남주랑 너무 먹방 하고 싶었는데 오늘로 끝 아니죠? 언니 제발 좀 같이 하고 싶다니까요? 오늘 먹방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었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니나 이건 진짜 맛있어. 진짜 리얼. 한번 네. 드셔보세요. 근데 약간 윤보미가 맛있다고 하면 신뢰 간다.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않아요 근데? 아닌가? 아, 괜히 이렇게 말하니까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맛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한번 한번 그냥 봐야. 한번 먹어봐요. 한번 먹어보고 이건 내가 홍보 안 먹어도 돼. 안 시켜도 돼.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무튼 남주의 그 슈가 플리즈? 아직 사이트가 지금쯤 올라왔겠지? 아무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옆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아무튼 언니 아무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아니야.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뽐뽐뽐 뽐이었습니다. 잠깐만, 탑 내려잖아. 언니. 아니 불 조절을 내 거야. 언니. 야, 취향이 난다 진짜. 야, 잠깐만. 저 미리 있어요. 탑 뛰어. 아, 탔다. 불 조절 실패.